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 채널입니다. 벌써 2월도 다 지나가고 새로운 봄 3월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3월 1주차 모바일 게임 인기 차트와 매출 순위를 살펴보고 하비 채널에서 추천하는 꿀잼 게임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인기 차트 5위는 로얄 매치입니다. 항상 꾸준한 인기로 블록 퍼즐 장르의 1인자로 대표되는 로얄 매치가 이번 주에도 인기 차트 5위를 차지했습니다. 단순히 퍼즐을 맞추기만 한다면 금방 질릴 수도 있겠지만 광고에서 보여줬던 다양한 미니게임과 스테이지 클리어 보상으로 나만의 성을 꾸미는 등 재미 요소가 많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인기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퍼즐 게임 중 꾸준한 인기로 매출 순위 10위까지 유지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출퇴근이나 자기 전에 가볍게 하기 좋은 게임으로 추천드리는 게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기 차트 4위는 블럭팡 퍼즐 콤보킹입니다. 이번 주 인기 차트 4위도 블럭 퍼즐 장르의 게임이 차지했는데요. 이 게임은 24년 올해 1월에 출시한 따끈따끈한 신작으로 그동안의 많은 블록 퍼즐 게임들에서 재미를 느끼지 못하셨던 분들에게도 추천드릴 수 있는 꿀잼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세계여행 모드와 클래식 모드로 플레이할 수 있는데요. 세계여행 모드에서는 8x8의 칸에서 3가지의 블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테트리스를 하듯 배치하는 방식으로 레벨마다 요구하는 보석을 획득하여 클리어하는 쉽고 단순한 방식의 모드입니다. 1레벨씩 클리어할 때마다 메인화면의 퍼즐이 맞춰지면서 최종적으로 그림을 완성시키는 게 목표고요. 레벨이 오를수록 난이도가 높아지고 배치할 공간이 없어지면 게임오버가 되므로 신중한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클래식 모드는 시간 제한 없이 무한으로 플레이하면서 최대 점수를 획득하는 모드로 랭킹을 갱신해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10만회 이상의 다운로드와 266개의 리뷰, 별점 4.5점을 기록하고 있고 중간에 귀찮은 광고도 안 뜨고 한 판씩 클리어해가는 재미가 쏠쏠한 게임으로 한번 핸드폰을 잡으면 놓지 못하게 되는 중독성 있는 게임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인기 차트 3위는 타이니 퀘스트입니다. 타이니 퀘스트는 방치형 RPG의 귀여운 도트 그래픽이 매력적인 키우기 게임인데요. 캐릭터를 뽑고 배치하여 몬스터를 잡고 던전을 돌아 수급되는 골드로 강화를 하는 등 기존 방치형 게임의 시스템을 그대로 이어가는 게임인데요. 그래픽도 그렇고 게임의 요소들이 세븐나이츠 키우기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다만 차이점으로는 아이템을 합성하여 팩과 재화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현재 다양한 쿠폰들과 함께 7일간의 미션을 통해 최대 4,080 뽑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 방치형 매니아분들은 재미삼아 찍먹해 볼만한 것 같습니다. 10만회 이상의 다운로드와 1,000개의 리뷰, 별점 4.6점을 기록하고 있고 하루 평균 12,000명의 사용자와 80분 정도의 사용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주 인기차트 2위는 라스트 워 서바이벌입니다. 매주마다 새로운 게임들이 올라오고 있는 인기차트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라스트 워 서바이벌은 인기차트와 더불어 매출순위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개의 차트에 같이 올라오는 게임들의 특징은 꾸준한 광고를 통해서 지속적인 신규 유저들의 유입과 함께 재미있는 게임성으로 매출까지 꽉 잡아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저번에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라스트 워 서바이벌 같은 경우 광고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일종의 미니게임일 뿐이고 메인 콘텐츠는 취향을 많이 타는 SLG 장르의 게임이라는 점과 후반부로 갈수록 건물 생성에 필요한 시간이 길어지면서 과금 요소가 크게 다가온다는 부분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단점들 때문에 유저들의 평가도 썩 좋지만은 못해서 앞으로 얼마나 더 인기 차트와 매출 순위를 유지해갈지가 관건이네요. 1,000만회 이상의 다운로드와 9만개의 리뷰, 별점 4.6점을 기록하고 있고 하루 평균 11만명의 사용자와 140분 정도의 사용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인기 차트 1위는 롬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입니다. 화제의 기대작이었던 롬이 지난 2월 27일에 드디어 정식으로 글로벌 출시했는데요. 간만에 출시되는 대작 MMORPG인 만큼 PC와 모바일을 동시 지원하며 남다른 퀄리티와 스케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롬에는 현재 3가지 직업군이 있는데요. 근거리 딜러 나이트와 원거리 딜러인 레인저, 그리고 매지션으로 직업마다 특징과 스킬이 다 다르기 때문에 플레이 스타일에 맞게 선택할 수 있고요. 고대 미궁과 카타콤 등등 여러가지 던전들을 통해서 희귀 등급부터 영웅 등급까지 다양한 장비들을 파밍할 수 있습니다. 현재 런칭 이벤트로 출석 보상을 통해 다양한 코스튬과 소환권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글로벌 게임인 만큼 국가 단위의 PVP 공성전 등 다양한 콘텐츠들이 기대되는 꿀잼 게임입니다. 현재 10만회 이상의 다운로드와 500개의 리뷰, 별점 2.2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버전은 출시 직후로 접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오류가 발견되며 많은 유저들이 실망을 하고 낮은 별점을 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모바일 게임이지만 UI 메뉴들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핸드폰으로 플레이하기에는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고 원활한 접속과 플레이를 위해서는 PC 버전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듯입니다. 리니지류의 게임들과 비슷한 게임성과 과금 모델로 기대 반 걱정 반인 로미, 앞으로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3월 1주차 구글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는 세븐나이츠 키우기, 9위는 나이트크루, 8위는 로얄 매치, 7위는 화이트하우스 서바이벌, 6위는 오딘 바랄라 라이징, 5위는 리니지 W, 4위는 버터컵 키우기, 3위는 리니지 2M, 2위는 라스트워 서바이벌, 1위는 리니지 M입니다. 매출 순위권에는 대부분 RPG 게임들이 차지하고 있지만 세나키와 버서커 키우기 등의 방치형 게임들도 종종 보이고 있고요. 특히 버서커 키우기는 리니지 M을 앞서며 매출 순위 1위까지 올라갔었지만 이제 하락세를 타면서 4위까지 내려간 점을 특이사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라스트워 서바이벌이 인기 차트와 매출 순위 둘 다 상위권을 지켜가며 좋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비 채널에서 소개한 이번 주 모바일 게임 추천작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추천 게임은 하비 채널에서도 소개해드렸던 부메랑 RPG 던져라 듀드입니다. 이 게임은 2월 29일에 출시한 방치형 RPG 게임으로 명막 가득한 그래픽과 게임성이 돋보이는 게임인데요. 일반적인 방치형 게임들과는 다르게 게임 제목부터 부메랑이 메인 공격 수단이 되며 다양한 종류의 부메랑으로 적을 공격하고 부메랑에 스킬을 부여하는 등 재미있는 요소들이 잔뜩 있는 편이고요. 그저 뽑기와 강화를 통해 공격력 숫자만 높여지는 지루한 방치형 시스템과는 다르게 뚫어뻥 고무장갑 등 개성 넘치는 아이템들과 스킬 부여 시스템으로 주인공을 성장시키는 재미가 쏠쏠한 편인 중독성 높은 게임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현재 사전 예약 달성 이벤트로 100만 골드와 15,000 루비, 바캉스 모자 코스튬을 지급 중이어서 재미삼아 찍먹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추천 게임은 킹덤 왕가의 피입니다. 킹덤 왕가의 피는 3월 5일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 게임으로 2019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었던 좀비 아포칼립스 장르 드라마 킹덤의 IP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게임입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게임 내의 지형지물과 복장에서 한국의 전통적인 멋을 잘 살렸다는 평이 많은데요. 또한 리얼하고 생동감 넘치는 그래픽 연출로 원작 드라마의 느낌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캐릭터로는 검사 이창과 파일과 단검을 다루는 아신 등 한 명을 선택해서 플레이할 수 있으며 모바일 소울 액션 장르로 직접 캐릭터를 조작하며 액션감 넘치는 플레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투를 진행하며 획득하는 다양한 기술들을 적절히 조합하여 나만의 독창적인 액션을 구사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등장하는 좀비들 또한 다양한 공격 패턴을 구사하면서 적절히 공격하고 회피하는 등 컨트롤의 재미를 극대화하면서도 몰입감과 재미를 더해주는 게 큰 장점인 것 같네요. 이처럼 숙련된 컨트롤이 필요한 만큼 모바일과 PC를 동시에 지원하는 크로스 플랫폼을 채택하였고 액션 동작 하나하나에도 실제 사람의 모션을 캡처하여 제작하는 등 게임성에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이 보여집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모바일 소울 액션이라는 독특한 장르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되며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게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월 1주차 모바일 게임 인기 순위와 매출 순위 그리고 추천 게임까지 알아봤습니다. 항상 최신 모바일 게임 소식을 들고 찾아오는 하비 채널 많이 많이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도 더 다양하고 알찬 게임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